안녕하세요. 에스콰이어 독자 여러분, 박지훈입니다. 네. 향수를 바꿨습니다. 우드향, 막 클린향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처음으로 되게 중성적인 향을 가지고 와서 뿌렸는데 은근 좋더라고요. 사실 저도 셀카를 팬분들이 사진 못 찍는다고 하셨는데 저는 일단 온적 얼굴을 되게 좋아해서 이것도 사진 보시면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틀어가지고 찍었거든요. 그래서 네, 좀 이쁜 얼굴 각도를 찾는다. 네, 그게 저만의 팁인 것 같습니다. 맥스는 되게 귀엽고요. 강아지인데 약간 고양이 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 되게 도도하고 낯선 사람 보면은 경계를 좀 해요. 어리지만 중후한 그런 수염과 네, 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우리 맥스만의 매력 포인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끄적여 보다가 훈을 약간 얼굴처럼 만들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우 하고 이 니은을 메롱으로 표현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제 사인이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베개를 빼겠습니다. 왜냐면 맥스 쿠션을 없으면 허전해요, 침대가. 네, 그래서 맥스 쿠션을 베고 꼭 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제 몸에 딱 알맞아서 다리에 낀다고 자면은 완전 편안합니다. 사실 게임을 하면서 커피를 마셔야 되는 거거든요. 아, 이거요? 그러면 게임을 못하면 커피를 못 마시는 거고, 커피를 마시면 게임을 못하는 건데, 한달 동안 게임 못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유가 있어요. 사실 지금 너무 바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사실 게임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은, 아, 게임 없이도 살수 있겠구나. 근데 여러 스케줄들을 계속 다니면서 커피가 없이는 좀 힘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팬 여러분들도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니까 그만 마시라고 하시는데 줄여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때마다 다른데 그냥 뭐 스케줄 없을 때는 두 잔? 근데 이제 막 뮤직비디오 찍거나 하루 종일 뭔가 일이 있을 때는 한 8잔까지도 먹어봤어요. 네, 정말 그만큼 커피를 너무 사랑하고 근데 그만큼 마셔도 잠을 너무 잘 자요. 그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드링크 같은 존재예요, 사실 커피가. 그래서 스케줄 다니면서는 없으면 안될 존재가 커피죠. 게임 없이는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악당을 너무 해보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히어로같이 생긴 얼굴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저 사람 범인 아닐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보면 범인인 게전 너무 이게 신선한 충격이더라고요. 그런 영화도 봤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네, 그래서 네, 악당을 꼭 해보고 싶어요. 가시처럼 아주 치명적이게 내게 스며들어. 그럼요, 이거를 최근까지 이거 활동을 했었었는데 이거를 모르면 안 되죠. The answer. 이 나이트로가 얼핏 보면 이렇게 니트로 같잖아요. 그래서 게임 속에서 니트로를 생각하면 약간 부스터, 순간적인 부스터를 의미를 하는데 나를 좋아하는 분들을 향해 내가 열정적으로 달리겠다, 부스터를 써서 달려가겠다, 약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네, 그래서 아직 뮤직비디오에서 보면 계속 어딘가로 달려가요. 그런 게 약간 또 플러스의 의미로, 연기와는 또 별개로 네, 그런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또 좋은 수록곡들이 되게 많아요. 기회가 된다면 한 번씩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최애곡이 이제 프레임이라고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약간 그런 무드죠. 그래서 한번 꼭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선 혼담 공작소 꽃파당 고영수 역할. 아이! 네. 정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찍었거든요, 또. 네, 무주도 갔다가 저기 막 생전 처음 가보는 곳들을 가봤습니다. 편지죠, 편지. 편지인데 1,000원짜리의 편지를 써서 봉투 안에 넣었죠.
아, 이건 꽃이죠, 꽃. 네, 우리 꽃다발을 준비해서. 아, 그렇네요. 이건 뽑기통. 네, 맞아요. 뽑기통으로. 아, 이제 제가 이걸 왜 다 기억하냐면, 연예혁명이 특히 컷을 되게 많이 찍었어요. 네, 그래서 막 이것저것에서 다 찍었기 때문에 유난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한영웅을 열심히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뭐 다른 작품들도 다 그렇겠지만 정말 영혼을 갈아서 몸을 불사지르면서 다치면서 정말 찍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재미있을 거라 저도 기대하고, 저도 사실 못 봤어요. 1, 2, 3부 말고는 아직 못 봐가지고 그냥 후시녹음하면서 이제 조금씩 본 게 다인데, 감독님도 그렇고 편집실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네, 정말 눈시울이 붉어진다라고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을 갈아서 찍어서 많이 봐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명 말고도 모든 주인공들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 변화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씩 변합니다. 카메라 찰칵찰칵 오늘의 순간 포착 저장. 이거 그냥 사진으로만 찍으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어? 아, 이거 어떻게 나와야 돼? 네, 이렇게 에스콰이어 디지털 허브도 찍었고, 또 홍보도 아닌 홍보도 얘기했고, 네, 저희 TMI도 얘기를 했는데, 이번 허브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스타일로다가 찍었으니까 되게 좋아해 주실 거라 믿고 열심히 찍었으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에스콰이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안녕.